튀기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실까요? 너무 힘들게 사셔가지고. 이지털을 튀기고. 주말인데 주말엔 좀 자야죠. 주말인데 7시 40분에? 일단 밥 먹고 도서관 가자. 왜? 뭘 왜야? 책 읽으러. 내가 책을 왜 읽어야 된다지? 아, 이 사람 또 시작이네. 게임하는 사람이, 게임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될까?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될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제가 얘기한 게 게임을 많이 하면 점점 머리가 안 좋아질 거야. 바보가 되고.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가난하게 살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서 계속 퇴근시키니까 이게 세뇌가 되더라고요. 진짜 가스라이팅 제대로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페이커는 바보겠네. 이게 게임을 하면 머리가 멈추는 거야. 근데 게임을 안 하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책 좀 볼래? 아니. 친구들이 부자집 많이 하는데 저도 하고 싶어.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게임하지 마가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네가 스스로 어플 지운 거예요, 게임 어플을. 물론 그 와중에 가스라이팅이 있겠죠. 당연히 했죠. 지금 이거를 조금 잡아줬기 때문에 게임 없이 잘 살아요. 네,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태산을 보는 게 시야가 좁아져. 좋은 태산을 볼 수가 있는데 바보 상자만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알아, 몰라. 밥 먹을 땐 조용한 것 같아. 남편분이 좀 잔소리가 많은 편이실까요? 좀이 아니고 애들도 알 정도로 많아요. 얘들아, 하면 돼, 안 돼? 어? 아... 하면 된다고 생각해야 스트레스가 있는 거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래. 다 하는 만큼 응?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자. 내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지. 아, 그래 안 그래. 하기 싫은 걸 조금만 즐기면 위너가 되는 거야, 위너. All you have to do is do it. 넌 그냥 그걸 하면 돼. 생각을 계속 해야 되고 내 몸이 계속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은 거야. It's time to get moving. 기습이나겠다. 와, 고사님 완전 저도 조금 꼰대 성향이 강한데 나보다 어린 놈이 꼰대. 와, 엄청 심한 꼰대구나. 이제 행동할 시간이야. It's time to get moving, okay? 좋았던 게 세인의 가르침이라고. 네, 엄청 많이 혼났어요, 그 책에서. 그 책에서 욕, 거의 욕도 하세요. 똑바로 정신 차려 살아라. 세인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이 거의 이긴 습관, 그리고 도대성, 인생 투자, 원스윙, 역행 투자, 투자 나타났다, 그리고 모입, 그리고 모입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10년 후에 마흔이 되기 전에 마흔이 되어가게. 그리고 이 책 보면 이 책대로 해야 되고 저 책 보면 저 책대로 해야 되고. 세이노 읽었을 때 한참 열심히 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쇼펜하우어 책 읽고 난 다음에는 좀 내려놓자.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저 기준에 따라서? 이런 핑계들 대는 거야. 봐봐, 제스퍼가 엄마를 졸랐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팬티가 있었어요. 책 다 읽었어? 응. 좀 덮어. 왜? 뭐 얼마나 읽었다고 벌써 덮어. 한 10분도 안 읽었잖아. 아니야. 무슨 내용이야? 와. 왜 자꾸 체크를. 책 읽어, 책. 카페 책 읽으러 왔잖아. 그거 집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책 안 읽잖아.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책 읽어. 저한테는 좀 많이 벅차요.
저한테 지금 강요하는 거는 그 돈 관리랑 다이어트라면 다이어트, 영어 공부, 책 읽기 블로그, 자기 개발에 대해서는 계속 하라고 저한테 푸시를 준 것 같아요. 잘 먹네. 도로 찌는 거 아니냐? 어? 아, 근데 저런 얘기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 할 게 없는데. 굳이 다이어트를? 왜? 아줌마는 아줌마 같아야지, 이런 생각? 약간 그 표정부터가 저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제가 많이 먹는다 하면 표정이 조금 안 좋아져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표정? 아니, 어렵게 뺐는데 도로 찌는 거 아니냐고. 나보다 더 먹은 것 같아. 왜 그렇게 먹어? 어? 주체를 못해. 아니야. 뭐야, 아니야. 안 먹었다. 겁나 먹던데? 이거 그렇게 먹잖아. 그럼 계속 찌는 거야. 아 지금 50kg지? 아니야. 그럼. 50kg 안 돼. 50kg 해도 돼요, 163이면. 다이어트로 8kg 정도 뺐었거든요. 체중계 올라가 봐. 몸무게 보여주고. 아까 점심에 많이 먹더만. 아주 사정없이 먹던데.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진짜네. 6kg씩 뛰는 거죠? 운동 선수요? 같이 뛰시는 거예요 저렇게? 같이? 하루에요? 저 마라톤 준비할 때 저렇게 뛰는데. 아니 이거 왜 달라? 응? 왜 달라? 아 그냥 귀찮아서 제가. 왜 난 제로고. 아 다시 끝내기 귀찮아서 그냥 한 거야. 때로는 좀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움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아 누가 남편이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하는 거지. 우리 고산 씨는 왜 아내 뭐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어디 출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아, 아니 그게 그래? 아니라 보라가 다시 돌아가길 원치 않아 하기도 하고 중재를 한다는 게 표현이 이제 잘못됐던 거죠, 제 표현 자체가. 저 지금 몸무게에서 예를 들어서 뭐 5kg가 더 찌든 7kg가 더 찌든 그 찜은 뭔 상관이 있냐고 도대체. 어 아니요 아니요. 어? 있어요. 50kg가 가면 안 돼요? 살 빼기 전에는 되게 성욕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살 빼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사람 스킨십도 하고 다시 살이 찌면 또 멀어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아내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남편 눈치 안 보고 먹고 싶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당신은 국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대답을 못하거나 그럴 때 신랑 표정 딱 있어요. 아, 얘 진짜 못한다 막 그렇게 정색하는 표정 보면은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훅 떨어져가지고. 1, 2년 전 보라와 지금의 보라는 자존감이 완전히 올라갔거든요. 보라는 말로는 여보 때문에 자존감이 내려갔다 하는데 전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어?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확신남이에요? 아니, 확신남? 아우 스스로에 갇혀 삽니다. 아 이건 아니다. 아, 영어도 해야 되지, 블로그도 해야 되지. 힘들어. 나 그거 두 개만 해? 애들도 보잖아. 아니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힘들어서 안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이걸 잘 쪼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해낼까? 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그게 한끗 차이야, 한끗 차이. 하루에 20분만 읽어도 한 달에는 읽어. 안 그래? 하루에 안 읽는 날도 많잖아. 잔소리도 저렇게까지 하면 저 진짜 눈물이 나죠.